와, 딸기! 이렇게 포장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 건 처음 봐요. 이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의 독자 여러분, 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팝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걸 터뜨리는 게 맞거든요. 사람 심리상 언제나 터뜨리지 말라는 걸 터뜨리고 싶어요. 이걸 터뜨리겠습니다. 생일 파티 때 처음으로 보여준 피치스, 팬들의 반응은? 네, 일단 고요했어요. 고요하고 소리 하나 안 나오고 조용히 무수한 박수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공연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춤을 추건 어떠한 무대를 하건 아무 소리도 없이 팬분들이 박수만 쳤었는데, 오랜만에 팬분들과 함께 만나는 거라서 기쁘기도 했는데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팬분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팬분들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하시던데, 제가 지금 11년 차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팬분들이랑 굳이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팬분들의 마음 다 느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리 너무 커 이거. 바쁘게 달려온 나를 위해 해준 선물이 있다면, 그 여행을 혼자서 한번 다녀왔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바다도 보면서 힐링을 조금 했고요. 그게 저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고, 또 이번에 입셀로랑 뷰티를 찍었는데요. 바쁘게 달려와서 아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저에게 선물처럼 입셀로랑 뷰티가 다가와서 아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를 느껴가지고 저에게 굉장히 선물처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찔러도 찔러도 놀라네. 오늘 촬영한 입셀로랑 아이템 중 카이의 원픽은 입셀로랑 뷰티 래쉬 핑크 쿠션.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밖에 핑크 색깔 말랑말랑한 재질로 밖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입셀로랑이라고 써져 있는데 너무 예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뭔가 사로잡을 수 있고 패션 아이템처럼 딱 꺼냈을 때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걸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피부도 윤기가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사실 막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패션의 느낌도 잡으면서 저의 피부도 더 멋지게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할게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다면 하고 싶은 첫 곡과 엔딩곡은? 많은 팬분들께서 Ride or Die라는 곡을 첫 시작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의 의견대로 그 곡으로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엔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곡들이 있지만 엑소의 마지막 항상 끝곳은 너의 세상으로 라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고 싶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좋은 엔딩곡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된다면 그 곡으로 끝내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되기 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은? 사실 믿기지가 않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30대가 되기 전에 저의 소원은, 어머니가 30대 되기 전 하루 전에 저에게 와서 종인아 출생신고가 잘못돼가지고 사실 너 95년생이야 라고 해주면 제가 20대를 한 살 더 하루 더 하루라도 더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의 소원 아닐까 싶고요. 사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행복하다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내 앞에 있는 거 차근차근 해결하자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막 그런 건 없는데, 20대가 끝나기 전 하나의 기억될 만한 뭐 노란 구슬이라고 하나?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리들에게 들었던 주전 멘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한번 데뷔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거였는데 그 카이가 보면 안 되는 영상, 그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있던 막 노래를 영상이랑 자막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저에 대한 주접을 해놓은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추천합니다. 카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너무나 사랑하는 딸기, 솔로 앨범 피치스. 아 이건 당연히 딸기죠. 딸기 제일 좋아하고요. 딸기 없으면 못 살아요. 와, 딸기! 이렇게 포장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 건 처음 봐요.
잘 먹겠습니다. 킹스베리 딸기. 이건 뭐예요? 아, 귀엽다. 내맘 몰라? PPL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전 근데 이것도 좋은데, 아, 이거 딸기. 딸기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왜 두 개 날라갔지?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앨범 컨셉은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핑크 색깔 위아래 셋업 수트를 입으니까 갑자기 러브샷이 생각이 나네요. 빨간색을 입고 촬영을 했었으면 그때 러브샷처럼 약간 섹시하게 촬영을 했겠지만 약간 핑크 색깔로 수트를 입으니까 섹시함도 있지만 약간의 달콤함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촬영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러브샷이 생각이 나고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러브샷을 고르겠습니다. 에리들에게 보내는 2초 셀카 메시지입니다. 네. 네, 사실 10초고요. 네. 여러분, 네, 지금 올해가 시작됐죠. 2022년이 시작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요. 쇼핑 하울 브이로그를 올린다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UV 톤업 크림이랑 나이트 리부트 세럼인데요. 선크림 바르기 굉장히 귀찮으실 때 이걸 딱 바르면 선크림 효과도 나고요. 자연스럽게 뭔가 톤업도 되고 가볍게 바르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은 예뻐요. 그리고 그걸 발랐을 때 윤기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까지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두 가지 굉장히 추천하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머리 대 투블럭. 다시 해보고 싶은 헤어는? 아우, 당연히 투블럭이죠. 저는 원래 머리, 옆머리 이렇게 다 밀고 짧게 하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제가 머리가 긴 이유는 잠깐이에요. 다시 없을 머리 길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사실 전 컨셉이 약간 머리가 길었어야 돼가지고 머리를 길렀다가 좀 아까운 것 같다. 이참에 머리 길 수 있을 때, 머리 길었을 때 할 수 있는 머리 해보자 해가지고 잠깐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날씨 풀리면 이제 기가 추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탁 밀고 다니고 싶어요. 바로 투블럭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리클레르 팝 퀴즈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알람,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